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쁘다. 반말이야?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서툴렀죠? 이런 거 다 숨기는 거 잘 못해요. 너무 이뻐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잖아. 머리가 하얗다고? 안녕하세요. 최준이라고 해요. 뭐? 최준? 제 이름 외자예요. 외자라서. 외자잖아요. 외자라고?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. 뭐라고 씹으러지는 거야? 표현을 아끼지 않아요. 누구보다 적극적이고. 아껴야지, 하자지. 윤경훈이. 그렇다고 위험한 사람 아니니까 피하지 않기로 약속. 귀여워. 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? 백수. 백수 같아요. 저 뭐 하는 사람 같아요? 백수. 아니요. 사채업사. 틀렸어. 바보. 맞네. 바로 같은 거 같냐니. 뭐야? 뭐 뒤로 사진만 보여줘? 뭐 하는 사람이야? 이쁘죠? 이쁘게 뭐 이뻐? 내 조금이라. 카페를 운영해요. 아저씨가 맞아요? 그런 사람이죠. 아 커피나 그러게 뭐야? 뭐 싸우. 어떤 거? 아유 나 이거 뭐. 아유. 카페 라떼? 부드러운. 야야 유라 니가 가. 카페 라떼 좋아하는구나. 왜 자꾸 따라든 게? 우유 좋아하니? 나 우유 먹으면 설사예요. I love you. Thank you. 부끄러워하지 말아요. 안 부끄러워. 머리가 가발인가? 아저씨 머리 가발이요? 부드러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과. 아저씨 머리 가발이요? 여기가 네이터예요. 손님이 또 왔네. 내가 타주는 라떼 먹고 싶죠? 가봐. 지금은 아니 말이 너무 많아. 우리가 쓰는 기계들. 아저씨 그거 나갈 때 걸리면 받기 힘들어요. 우리 수영이도 그 기계 많은 기계 그림 하나도 못 받았어요. 근데 사장님 그 카페는 사장님이 마스크도 안 쓰고 안 되겠네? 부끄럽다. 근데 왜 그래? 자기가 잘생긴 줄 안가 봐. 가게가 넓다는. 넓다고 부자는 아니잖아. 그냥 누가 부자라겠어요? 운전을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죠. 누가 부자라겠어? 나한테 돈 안 쓰면 부자는 말든 아무 소용 없어요. 사실 저는 저 갖고 가요. 앞머리가 너무 갈고리 같네요. 항상 앞머리만 그런 감추고 있는데 앞머리 한번 까라해도 까지도 않고 계속 지 말만 하고 있어. 나 이마에 못 씻는 거다 알고 있어. 저 이마 보여지 안 보여지면 저 못 믿어. 저 이마사가 못 씻었는지. 누가 이거?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It's your boy. 저는 임플란티드 키드로 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제가 지금 낮에 피자집 알바하고 와가지고 지금 약간 좀 익서스테이트 해가지고 좀 자주 그러네. 몇 살이에요? 나 75. 아, 씨, 나보다 누나네. 씨, 존나 웃기다. 싸가지는 새끼 좀 봐. 아, 근데 저는 원래 누나한테 존댓말 안 해. 아, 싸가지는 새끼 존나. 존댓말보다 존나 한국에만 있는 거야. 미친 놈 그거 사지 뭐 유비 유비 교환이야. 싸가지 있는 새끼네. 존나 촌스러워. 뭔지 알지? 아 지금 진짜 이 새끼 존나게 싸가지 있네. 작업하고 있었는데 작업한 거 제가 다시 보여줄까? 야 네 작업실이면 안동역에서 한번 해봐라. 너리 한번 해봐라. 후배 좀 안 했네. 그러니까 나는 임플란티드 키드라고 하고 어? 아 본명? 봉화 중력이 나 임플란티드 키드인데 이 새끼야 입만 보리면 여기네. 요거 한번 해봤구나? 싸가지 있는 새끼네. 임플란티드 키드라고 씨발 씨발놈이 누구한테 씨발 치바는 데야? 어 씨발 새끼 이 새끼가 누구한테 씨발 치바라고 있어. 이 씨발 새끼네 진짜. 김수민이야 김수민. 미친놈의 새끼네. 씨발 이누나 존나 성넘네 씨발. 존나 이 새끼야 이 존나는 것이 이 새끼가. 아 이 새끼야 입만 보리면 씨발 치바라네 이 씨발놈이. 18놈이네 진짜. 아니 그냥 우리가 좀 퓨처리스틱한 대중성보단 좀 예술성에 좀 치우친 공연이 다섯 명인가 왔었는데 그때 존나 야. 뒤집었거든. 형이가 보라 와 이 미친놈아. 아 씨발 존나 미친 또 씨발 씨발은 이 새끼 진짜 욕해 볼구나. 그러네 이 새끼가
존만한 새끼가 줘. 승민이란 친구는 존나 연약한 친구란 말이야. 누나가 곧 알겠지만 어떤 미친 새끼야. 운동을 한 새끼야. 공점들이 그것이 권력의 다툼으로. 이 새끼 어서 담배 피고 지랄하고 있어 새끼야. 촌스러워. 야 그거 노래라고 하냐 이 새끼야. 아 존나 틀딱들은 존나 이해 못하겠지 지금. 존나? 존나 좋네. 새서울 치과병원이라는. 야 이 새끼 너 받아주지 않니 새끼야. 무슨 치과 이 새끼야. 감 망쳐 다 뚫어 빼볼 테니까. 야 너 정찰하고 음악 때려쳐. 아 이 새끼 인파나한테 헐뜬 돈도 없어서 이 새끼 욕 다 했는가 봐 이제. 이런 사람도 소개팅 나와요? 뭐 소개팅 가서 계속 개 계속